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족관은 부산에 있는 무한수 무여가 수족관 아쿠아윌 트렌치 002입니다. 아쿠아윌 부산 트렌치 002는 부산 어린이 대공원과 부산 시민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영역이라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입구부터 자연스러운 화초들이 저를 맞이해주는데 한번 보시죠. 아쿠아윌 내부입니다. 제가 생각한 일반적인 수족관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일반적인 수족관은 삭막한 시멘트 벽에 아까 입구에서 봤던 리턴 축양장들이 반듯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투 네이처라는 말처럼 전체가 초록초록합니다. 수족관이라기보다는 전시장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눈이 편안해지는 그런 수족관인 것 같습니다. 총 121개의 수조와 4,500리터의 물, 그리고 많은 수초들과 수경잡의 식물, 화초들이 제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초와 어항의 조화, 어항만 레이아웃한 것이 아니라 어항 밖까지 수초와 화초들로 레이아웃을 해놓으셨네요. 어항 속을 보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희 집도 이렇게 해놓고 싶네요. 이곳은 수목원일까요? 수족관일까요? 확실한 건 일반적인 수족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호화가 돌아가지 않는 수족관, 정말 무한수 무여가로 수족관 운영이 가능한 걸까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소생물군 집체 숙성천연 수용액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마존 타워인데요. 이 연구수조들은 기본 10년 이상 숙성된 숙성천연 수용액들과 박테리아, 미소생물들에 의해 분리되어 탈질화된 탈질물질들이 바닥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10년 숙성이라니 일본 장인의 비법 소수보다도 오래된 수조네요. 점점 더 이 수족관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무한수 무여가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작은 어항들도 레이아웃 해놓으셨어요. 아주 깔끔하죠. 무한수라고 해서 저는 물이 다 흐리고 뿌옇고 더러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 또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베타 수족관 같기도 하고요. 무한수의 좀 새로운 측면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쿠아윌의 모든 수조는 무한수 무여가 무화학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TNA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TNA 시스템이란 Pure Nature Aquarium의 약자로 무한수 무여가 친환경 자연정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조 속 다양한 미소생물군류를 활착시켜서 플라스틱 여각이나 인공화학제, 박테리아 용액 등을 사용하지 않고 미소 생물군류에 의한 자연적인 생물 사이클링을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TNA 시스템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구를 돕는 친환경적인 운동에도 좋은 방법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TNA 시스템을 통해서 30큐브 기준으로 1년에 약 1톤의 물갈이 수자원을 아낄 수 있고 플라스틱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공화학제를 물속에 넣지 않음으로써 생태계 교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쿠아윌의 수조들을 천연수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천연수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스가디언이라는 칭호를 수여해드리는 어스가디언 환경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한 검색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탈질 물질을 이용해서 수조 기초 세팅을 이루기도 하고 기존 여과기 수조에 아쿠아윌산 탈질 물질을 투여해서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안정 활착시켜서 천연수조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소생물군류와 박테리아가 잘 안전된 물을 숙성 천연 수용액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아쿠아윌의 숙성 천연 수용액 속의 어류들은 기존과 남다른 발색과 건강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배울 때는 무한수 무여가 어항 속의 물고기는 건강할 수가 없고 생존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해서 크게 클 수도 발색을 잘 수도 없다고 배웠는데 소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TNA 시스템은 무한수 무여가 어항에서도 물고기를 잘 키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물생활판에서 그것도 유튜브에서 몇 년째 끊이지 않는 무한수와 유한수의 싸움,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르다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함께 물생활하는 동료로서 서로 윈윈하는 마음으로 물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수도 유한수도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한수어항 운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철저한 환수 물생활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한수로는 어항을 운영 안 하는데 이렇게 무한수로 많은 어항들을 운영하시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족관 운영에 이용하신 거는 더 신기하고요. 책상 위에서 가볍게 키울 수 있는 미니 수병부터 대형 수족까지, 소형어에서 대형어 수족까지 모두 무한수 무여가 무화학제로 이루어진 어항들인데 굉장히 신기한 영역입니다. 정말 아쿠아윌은 현재 캠코, 청인학교, EBS 앰버서더 등 공식적인 무한수 무여가 시스템 수조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서울의 트렌치 001, 부산의 트렌치 002, 독일의 트렌치 003, 청주의 트렌치 캠프 001이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서울의 트렌치 001 그리고 청주의 트렌치 캠프 001에 꼭 가보고 싶네요. 혹시 가게 된다면 영상 올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무한수 논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댓글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유한수론자인 저로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수 어항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보시는 부산의 트렌치 002 아주 희망적인 수족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 훗날 과학기술의 발전 혹은 다양한 연구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편하고 행복하게 물생활 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도 이번 아쿠아윌 영상을 계기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한수에 대해 공부도 하고 싶어졌고요.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무한수 무여가 어항들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 받으세요. 물뽀!